8일모는 몰판을 펼친 지 8일 만에 모를 심을 수 있다는 뜻에서 8일모라 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8일모를 많이 했죠. 그런데 요즘에는 8일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모를 튼튼하게 오래 키워서 한 20일 정도, 15일, 20일 정도 키워서 모를 심어야만이 모가 질기니까 논매는 우렁이가 모를 아마 질기니까 못 뜯어먹을 겁니다. 너무 오랜 모를 심게 되면 부드러워서 논매는 우렁이가 이게 모를 다 뜯어먹게 됩니다. 논매는 우렁이는 내가 논에다가 넣지 않아도 수로에서 월동을 해서 이게 자연이 물만 되면 알아서 논으로 들어와서 막 풀을 뜯어먹고 어린 모도 뜯어먹습니다. 저는 우렁이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우렁이 투입 안 해도 수로에서 우렁이가 막 들어오는데 굳이 돈 주고 우렁이 사다가 넣을 이유가 없죠. 8일모에서 우렁이까지 나왔네요. 하여튼 지금은 우렁이가 도입돼서 모를 뜯어먹으니까 8일모를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8일모 안 되면 한 15일모 해야죠. 15일모 너무 늦겠습니다. 모내기는 6월 22일 하아지까지 모를 심어야 한다고 옛날 어른들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작년에 제가 6월 17일 날뭐 심었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. 20일 되기 전에 뭐 심을 수 있겠죠.